배나티비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유동열의 안보 전선입니다. 자, 개성공단 북한이 핵실험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뭐 즉각 폐쇄를 한 건데요. 가동 중단의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예, 먼저 그 용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입니다. 예, 개성공단의 폐쇄가 아닙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가동을 막는다는 것이죠. 중단한다는 것은 바로 언제든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재가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개성공단 폐쇄라는 이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바로 이러한 그 개성공단 그 가동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거기에 있는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그 우리 측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이제 귀환시키는 문제가 있고요. 되고 네. 거기에 있는 시 원료라든지 시설 기자재를 갖다 가져와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북한 측에 또 북한 측을 자극해서 또 상당한 그 갈등이 약한 사람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는 개성공단의 폐쇄다. 그렇지만 이 가동 중단 물론 가동 중단한 것을 제기할 수 있지만 최소한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려면 북한의 핵실험 네. 핵을 폐기시켜야 되죠. 그렇습니다. 핵을 폐기시켜야 되고 이 장거리 미사일 같은 거 다 폐기시켜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는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성격상 그것은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네, 뭐 기대하기 어려울 걸로. 그래서 네. 실적으로는 개성공단의 폐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러한 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은 뭐냐, 배경은 뭐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개성공단은 2004년에 가동된 이후에 그동안 남북 간에 많은 북한의 반문명적인 테러 도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 차례 걸친 핵실험을 했죠. 네. 또 예를 들면 연평도에서 그 연평해전 세 차례 했던 북한의 기습 공격을 위한 연평해전이 벌어졌죠. 대청해전도 있고. 자, 거기에다가 북한이 2010년도를 보게 되면 천안함 폭침 사건도 터졌고. 그리고 연평도 폭발 같은 또 지뢰 도발 같은 목침 지뢰 사건. 네, 작년에 있었습니다. 네, 이런 도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개성공단이 남북 경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남과 북이 통일로 가는 물꼬도 틀고 그런 여지를 남기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우리 보수 논객들의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성공단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와 우리의 만류도 불구하고 4차례나 핵실험을 사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또 북한에 대한 지금 제재가 진행 중인데 바로 거기에 대항하듯이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지금 동참하라고 제재 동참하고 촉구하고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쓸 수 있는 옵션 그러면 쓰지 않고 그렇죠. 너무 나라한테 북한에 강경하게 북한을 응징하라고 하면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개성공단 벌려놓고 나서 지들은 뭐 대한민국은 별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안 하면서 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그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동참해달라라고 해야지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 개성공단을 계속 이 카드를 갖다가 계속 안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제재가 강력히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국제적인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개성공단을 가동을 중단시킨 겁니다. 아주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 배경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미련을 버렸다는 겁니다. 아, 대화와 네. 협정을 통해서는 김정은 정권은 바뀌지 않는다. 것도, 그렇죠? 네. 아무런 것도 이제 기대할 수 없다는 이런 절박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이든 폐쇄든 북한이 아파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취한 거겠죠. 그렇죠. 경제적 파급력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자, 우리 2004년도에 첫 그 개성공단에서 첫 이제 그 공장이 가동됐는데 지금까지 이게 작년 말까지 그 개성공단에 그래서 우리가 건과 관련해서 북한의 임금 등의 명목을 지급하는 게 6,600억이 넘습니다. 어우, 뭐 설비 투자도 1조 이상 된 걸로 설비 투자 나옵니다. 1조 원이죠. 네. 그다음에 매년 1,200억 원을 북한에 제공해 왔습니다. 네. 이게 엄청나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북한의 그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는 뒷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개성공단의 경제적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개성공단의 북한 측 그 근로자들한테 한 달에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150달러의 그 월급이 지급됩니다. 네. 이걸 직접 북한 측 근로자들이 받는 게 아니라 이 돈이 고스란히 김정은 통에 들어가가지고 네. 실제로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한테 들어가는 것은 10% 내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많이 받으면 15달러, 뭐 잔여까지 포함되면 15달러 내외를 받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다 떼가는 거죠. 바로 그 돈이 네. 대부분이 어디로 가느냐? 대부분이 바로 김정은의 통치자금하고 네. 그 아버지 김정일 때는 김정일과 김정은의 통치자금하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뒷돈으로 들어갔다. 네. 자, 지금 그 미사일 개발하는데 한 3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3억 달러. 그 3억 달러 정도면 우리가 볼 때 한 3,200억 억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매년 개성공단에서 말하자면 그렇죠. 네. 미사일 여러 발 만들어준 거죠. 그동안에. 그렇죠. 다 캐시로. 예. 예. 현금은 달러로 줬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효과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김정은 정권의 안정적인 자금 원인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1년에 1,200억 원이 북한에 들어가는데 네. 그게 적은 돈입니까? 1,200억 원이 엄청난 돈인데. 어우, 그렇죠. 그 돈 가지고 국내에서 공장 만들어서 부리토끼하고 네. 우리 그 청년 실업 문제에 이 돈을 썼으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데 고마워지도 하지도 않는 도리어 핵이나 미사일이나 발사하고 천안을 폭침에 야기시키는 이 반문명적인 김정은 정권에게 이 돈을 준 겁니다. 아, 이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뼈아픈 게 이제 안정적인 통치자금이 안 들어온 데다가 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5만여 명의 이 북한 근로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가족까지 치면은 뭐 북한은 5인 가족이니까 25만에서 30만 명까지 네, 네. 그 가족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직업이 먹고 살 길이 없는 네, 거죠. 먹고 살 길이 없어진 없는 겁니다. 것이죠. 네. 거기다 이뿐만 아니라 바로 그동안 그 우리가 개성공단하고 또 그 전력을 가지고 개성시에 전기를 갖다가 송전해줬거든. 네, 전력, 전기와 수도, 예. 네, 용수 수도까지. 네. 네. 엄청난 겁니다. 그 이제 끊어버리면 개성은 다시 그렇죠. 암흑의 도시가, 암흑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성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미 제국주의하고 남조선 괴뢰들이 이렇게 도발이라고 하면서 분노하겠지만 내심으로는 이게 바로 김정은이가 핵이나 무모하게 핵이나 미사일 쏘고 네. 이런 도발을 했기 때문에 된다는 것을 개성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눈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되겠습니까?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게 개성 지역 주민들의 체제 불만으로 이어지고 이 체제 불만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북한이 전역에 확산되고 나면 바로 이 김정은 체제의 무모한 이런 도발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건 지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내재를 즐기는 문제가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게 개성 주민들한테는 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인데 이 생존권을 갖다가 결국은 김정은이가 명줄을 끊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체제 이탈, 체제에 대한 반발이 심해진다 봐야죠. 아, 집단 행동으로도 나올 수 있을까요?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의 그 성격상 네. 무자비하게 무자비하게 밟아버릴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만약 이게 그 한계 상황이라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총각칼로 막을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분이 민중 폭동, 네. 주민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상황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이 개성공단 폐쇄는 정말 잘된 조치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입주 기업들의 피해 문제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가장 아마 정부가 이 가동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릴 때 124개 입주 기업에 대한 기업의 그 소속된 근로자들이나 또 직원들의 생계 문제 또 회사 그 공장이나 회사 자체의 존립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됐을 것 같은데 여러분 좀 크게 생각합시다. 지금 대한민국 5천여만 명의 우리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있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존립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을 그들의 피해를 막자고 우리가 계속 반문명적인 김정은 정권에게 개성공단에서 현금을 갖다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달러로. 그렇죠. 네. 국제 결제 수단인 달러로요. 124 기업에 종사하는 이 그 근로자들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0.001%도 안 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희생을 하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일부 이런 아픔이 있지만 피해 있을더라도 아니 그분들 뭐 또 보험이나 이런 걸 위해서 거의 손실 보전해 드린다면서요. 지금 90% 이상 손실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분들이 개성공단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초기 자본을 많이 썼다고 그러는데 그 초기 자본도 이러저러한 지원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대출 이런 걸로 다 해준 겁니다. 사실상 자기 개인 돈 갖고 그 공장에 투자해서 초기부터 하신 분들은 별로 안 됩니다. 네, 별로 없는 걸로. 네. 예, 다 정부 자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땅 얻어받고 하고 공장 짓고 다 한 거죠. 사실상 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님들한테는 정말 심각한 생계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더 넓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발전을 생각한다면 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언제까지 이렇게 인질로 남아가지고 볼모로 남아서 개성공단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허우적거리게 되겠습니다. 네. 이해를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남북 간에 이러한 그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한반도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시고 대북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북 사업을 할 때는 언제든지 자기가 투자한 대북 사업이 북한 측에 의해서 이런 또는 돌발적인 사태에서 다 회수가 안 될 거라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재산권 보장이 안 되니까요. 그걸 감수하고 들어가셨는데 자꾸 이걸 책임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기업의 논리로 볼 때 투자를 잘못하신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휴대폰 사업하신 분, 또 유경호텔 건설 사업한 이집트 회사, 프랑스 회사, 심지어는 우방이라는 중국의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네. 북한에 가서 돈 벌어온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돈 날리고 자당권 다 날려버리고 이게 지금 이미 국제적으로 다 그냥 검증이 된 건데 네. 그런데 무모하게 뛰어들어가가지고 정부 탓만 하고 있으면 그게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이라는 것들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정부가 보존을 해줘서 네. 90% 정도를 보존해 가는데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며 때를 쓰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인지 무엇인지를 좀 정체성을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고 대북 사업 하세요. 자, 이른바 일부 뭐 정치인들 뭐 개성공단 폐쇄는 뭐 대악수다. 뭐 북한과의 최후의 대화 수단이 끊어지는 거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니라 절대 안 할 일을 반드시 했어야 될 일을 이번에 한 거다. 그렇죠. 네. 한 것이고 두 번째 이 북한과의 그런 마지막 끈을 놓쳤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끈을 끊은 게 누굽니까? 아니, 북한이 북한입니다. 그렇죠. 네. 민족적 입장에서 네. 평화와 북한이 우리 그 우리하고 잘 지낸 게 아니라 각종 도발을 한 게 북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원천적인 책임이 북한에 있는 건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까? 뭐든지 왜 이분들은 무슨 일만 벌어지면 다 이게 대한민국 책임이라고 하는지 그 납득이 안 됩니다. 좀 이 또 특히 최근 언론에서 앞다투어가지고 이 개성공단 피해 문제를 갖다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정말 언론사들 이러한 보도 행태 과연 지금 무엇을 누굴 위한 겁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런 걸로 도배질을 해서 기사를 도배질하고 언론이 도배질을 해서 개성공단 재가동하고 김정은이한테 싹싹 빌리라는 소리입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박근혜 정권 초창기에 북한이 이른바 박근혜 정권 길들이기를 한다고 자기들이 먼저 개성공단 폐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때는 별 말씀들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개성공단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북한이 폐쇄했을 때도 북한을 비난하고 비판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반대하는 세력이 크게 세 분입니다. 첫째는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 네. 두 번째는 햇볕론자들, 감상적인 햇볕론자하고 여기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 세력들. 네. 세 번째는 입지기업. 입지기업은 당연하죠. 그 뭐 자기의 생존권이 생존권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당연하게. 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이해를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분들의 그 조국은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북한입니까? 좀 국제성을 가진 정책성을 가진 행동을 해주시기 바라고 언론들도 이 정부의 이 부득이한 조치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식으로 언론 보도를 해야지 피해가 얼마다 지금 자꾸 피해액을 1조 원 잡는데 심지어 2조 원 잡는 건데 그거 정말 어떠한 근거에서 피해가 2조 원이라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왜 이렇게 피해를 갖다 부풀린 겁니까? 실제로 개성공단에서 1년 동안 총 생산하는 양이 얼마인데 1조 2조를 따지면 되겠습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1조 2조니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1조 2조라도 우리가 감수를 하는 게 맞지만은 네. 정당한 근거, 산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무조건 1조 다 2조다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갖다가 피해기라 하면서 이게 1조 2조 피해 안 보려면 다시 개성공단 재가동 하라는 겁니까? 그럼 핵무기 만들라는 얘기. 핵무기 만들어줘 죽든 내주라는 겁니까? 네. 정말 정신 차리세요 언론들. 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여쭈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대응.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북한은 아파하기는 합니까? 아, 지금 북한 매우 골치 아플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경제적 대응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것은 개성공단에 있는 시설 기자들 갖다 독립 조치를 하고 네. 몰수하는 방식이 아마 최대치일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이런 경제적인 몰수 조치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가만히 안 있겠죠. 네. 북한의 그 황금 거위를 낳는 알이죠. 황금 그렇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 거위인데 네. 말이 안 나오네. 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아, 뭐 계속 황금 들어오는 거고 네. 이 거위의 목을 졸라버렸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다른 측면에서 쉽게 말하면 대남 도발을 통해서 우리 측을 갖다가 압박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북한이 천안함 방식이라든지 연평도 포격대발 방식은 도발원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나 또 우리 한미 연합공조 군사행동이 가만히 안 놔줄 겁니다. 응징할 네.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걸 알기 때문에 도발원점을 회피하면서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이를 가중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사이버 테러 같은 건지 아니면은 네. 바로 후방 테러입니다. 후방 테러라는 것은 뭐냐면 북한이 국내에 있는 고정관첩이나 또는 그 불순 종북 세력들을 갖다 부추겨서 국가 기관망, 예를 들면 에너지망, 전력망이라든지 수송망이라든지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한 또 통신망 등에 대한 테러를 하는 문제라든지 이석기 아로가 하려고 그렇죠. 바로 그런 행동이군요. 아니면은 해외에서 테러리스트를 고용해 가지고 네. 국내에 잠식해서 이러한 테러를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특수부대가 직접 몰래 침투해 와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이러한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은 바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후방 때는 도발한 점을 찾는데 매우 시간이 걸리고 네. 상당히 그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당국이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돈만큼의 돈을 뜯어낼 때까지는 이런 식의 후방 테러, 사이버 테러, 사회 교란을 계속 획책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후방 테러를 한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거기에 놀아나서 그걸 무서워해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해두고 이 김정은은 이제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핵과 미사일 개발 이러한 일련의 그 연이은 도발은 바로 김정은의 명주를 재촉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좀 깨우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의 명운이 경각에 달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